오늘 이선균 씨 언급을 첫 번째 포커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수사기관인 인천경찰청의 태도, 어제 좀 오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선균 씨 사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로 경찰의 책임은 없다. 경찰이 유출한 정보가 없을 것이다. 보도 행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마약을 한걸 봤다는 진술이 나왔고 또 녹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으니까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일 뿐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은 경찰의 책임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인데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23일에 조사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에 조사를 마친 시간 19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뭐 물론 본인 동의하에 진행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이 개인이 느낄 어떤 심리적 압박과 부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 보통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장시간 동안 받는다는 것은 개인이 느낄 그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저도 일찍이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사건 하나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뭐 물론 요즘에 인권 경찰이란 강조를 많이 해서 경찰 쪽에서도 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좀 배려해주고 하는 경찰 분들도 수사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선균 씨의 관한 건이 과연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나 여타 보도를 보더라도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 이른바 포토라인에 섰던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서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공부 규칙을 어기고 비공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경찰, 솔직히 멍멍이나 갖다 줘라 라는 생각이 드는 국민들은 저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습니다. 세네 시간짜리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물어본 질문을 뒤에서 또 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질문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잘못됐느냐 그 절차나 과정은 뭐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스하게 수사관들이 좀 대주다가도 정색하면서 갑자기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훅 찔러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조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3자 고발이든 직접 고소든 간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짚고 있는데 공개 조사를 세 번이나 하고 국민 앞에서 이른바 뭐랄까요?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망신 주기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공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이성적인 상태로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뭐 조사 과정 자체를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사 전후로 이선균 씨를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사 과정에서 나올 만한, 조사 과정에서 나올 만한 피 사실들이 언론에 대거 흘려졌습니다. 특히 KBS의 경우에는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요. 어떤 유튜버들은 고인의 녹취록 전체를 지금도 버젓이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흘러나왔을까요? 수사기관에서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특히 언론인 출신 유튜버들이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저만의 시각이 아닙니다. 오늘자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보도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경찰이 주장하는데 내사 사실을 경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수사권조차 없는 언론과 언론인 출신 유튜버가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뭐 남의 피를 빨아가지고 생명 연장을 하는 기생충 같은 어떤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유튜버들의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제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KBS의 문제는 다릅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심지어 마약 의혹에만 집중된 보도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 어떤 사람의 사생활에 아주 내밀한 부분들, 즉
우리 몸 어딘가에, 우리 뇌리에 어딘가에 박혀 있을지 모를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밀한 사생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9시 메인 뉴스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공인들의 문제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인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보도에 일부 국민들은 부화내동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게 공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 음모론을 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 부각이 됐었어야 하는 공인들의 문제, 즉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들,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어떤 처남 마약 의혹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보도되어야 됐을 시점에 권지용 씨, 이선균 씨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거 누가 계획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저만의 시각일까요? 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좀 목이 메이긴 합니다만 이 언론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대부분 권지용 마약설로 이선균 마약설로 도배가 되고 당연히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문제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남의 문제 이런 것들은 보도에서 밀렸습니다. 매체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일보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기획헌 사건 아니냐는 일각의 억측에도 경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저만의 시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경찰 출석 일정은 누가 알려줍니까? 당연히 경찰이 알려주죠. 기사화되지 않게 피의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세 번째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이 이선균 씨한테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거부했다라는 것이 오늘자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천경찰청이 이걸 자초했다고 보고 그렇게 이선균 씨의 세 차례 경찰 출석은 모두 언론에 공개가 됐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했습니다. 망신 주기, 국민에게 알려주기,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마지막 조사에서 더더군다나 이선균 씨는 억울하다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약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한 인간에게 들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언론은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족도 원치 않는 일을 어떤 언론은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선균의 유서가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죽은 마당에 그 유서의 내용이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있으며 그 사람이 수면제를 어떤 방식으로 먹었는지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은 실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판 과정에서 알려줘도 될까 말까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 심정적으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증언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공당의 당직자도 아니고 공당의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유명인의 한 가정을 전 세계가 사랑하는 어떤 한 배우의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이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하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강변한다고 하면 그 어떤 국민이 앞으로 경찰을 믿고 어떤 수사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큰 반감이 어제 밀려왔고 오늘마저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본인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공갈 혐의와 이런 것들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갈 혐의와 원래 본질 그대로를 경찰이 수사했으면 됐겠죠. 검찰에 송치된 인물은 유흥업소 여실장 A씨,
유흥업소 여정업원 B씨,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모씨 세 사람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경찰에 애초에 지목됐던 권지용 씨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나머지 한 사람, 증언을 들어보니 전과가 있다고 하는 어떤 여성의 증언만 집착하다가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수사에서 이른바 대열을 낚으려는 욕심이 비극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수사기관, 나아가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과 어떤 유명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저와 같은 비판을 했다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보도가 또 나왔더군요. 굳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글을 지울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피의자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진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죠. 사실은 발인이 되고 나면 이 내용을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심지어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실상의 부관참시에 가까운 내용들이 온라인을 뒤덮고 그것이 SNS상으로 공유가 되고 이선균이 이랬대 저랬대 라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언론을 통해 보여져서 이렇게라도 좀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보여주지 마시죠, 그냥. 예, 그냥 뭐. 아무튼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고인이, 있는 곳에서는 편안함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카톡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카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실 부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으로 계셨던 또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총장을 역임하셨던 오상호 전 의전비서관을 모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노무현 정신, 또 지도자의 자격, 또 현 정국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고 책 소개도 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릴레오 노무현이라는 이 책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번째 포커스 정리하고 바로 의전비서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포커스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특별 보도보다 이 두 번째 특별 보도가 어떻게 보면 재차 좀 강조가 좀 덜 되고 따라붙는 보도가 오늘 많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이 어떠했는지만 저는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의 카톡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오상호 전 의전비서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가짜뉴스다라고, 가짜뉴스이자 선동이다, 좌파들의 선동이다라고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좀 만나보실까요? 예. 7월 8일 토요일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의 내용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의 의식과 가치관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참 분통 터진다. 꼭 그런 식으로만 해야 했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질문하고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거냐.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 도저히 이해 불가이고 실망스럽다. 무척이고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면서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응답을 보면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 거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실망을 내비치는 내색이 보이고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 즉 양평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하다.
목사는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다면서 놀랍다는 그런 응답을 줬습니다. 즉, 그동안에 있었던 양평고속도로 의혹 보도들은 대부분 가짜뉴스이고 좌파들의 선동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응답을 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양평고속도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쪽에 서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인식은 이렇다. 즉,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원희룡 장관의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있었던 전체 회의를 통해서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어느 정도 국민들이 판단이 끝났다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인식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모함이거나 가짜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느냐라고 되묻는데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다. 선산이 있는 곳이다. 저희가 천만분의 일이라도 어떤 사리 사욕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이라고 김건희 여사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여전히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동꾼이라고 김건희 여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평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즉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용도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있는 내용이라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도 이제 이런 카톡을 받고 나서 실무장들이 혹여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를 예를 들면 변경안을 한다고 하면 인지하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한다.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한다는 원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다. 원희룡 장관의 편에 선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의 분노를 양평 구민이 더 많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제시한 사안이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양평의 발전을 위해 저희와 같이 싸워달라. 그게 빠르다. 이런 식의 카톡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대목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선동, 가짜뉴스라는 표현들이 많이 담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카톡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희룡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 좀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번엔 너무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여전히 의혹이 많다. 저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단 건가요? 라는 질문을 김건희 여사가 던지고 최재형 목사의 답변은 고속도로 계획이 우연의 일치로 변경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타가 다 끝난 사안을 너무 이제 빨리 국토부에서 이 변경안에 착수하자마자 착착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변경되는 것을 의심하는 건 사실 무리가 아니다라는 이제 반응인 것이고요. 어떤 기사를 검색해봤는지 김건희 여사가 되묻는지 모르겠으나 기사를 검색해보셨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원희룡 장관이 충분히 설명한 것도 보셨는지 의문이 간다.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 김건희 일가가 무슨 이득이 있느냐. 저는 이 대목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기사 검색을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강조하는 어떤 기사, 뭐 팩트체크, 원장관의 주장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나 현 정부에게만 우호적인 그런 보도들을 지목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CBS라든지 한겨레, 한국, 경향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지적을 했듯이 사설이나 어떤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어찌됐든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뭐 따로 어디라고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원희룡 장관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신 걸 보니까 다분히 장관의 어떤 설명이나 해명에만 빠져 계신 건 아닌지 되려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언론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라.
그리고 어떤 이득이라고 하시는데 양평의 땅값이 이미 뛰었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강조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카톡입니다. 이제 최은순 씨가 억울하다 뭐 이건데요. 쇼핑 논란은 있었으나 해외 순방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요거는 최재형 목사가 보낸 카톡으로 보여지고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나자는 얘기겠죠. 근데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탐하진 않는다. 이제 사리탐욕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고 양평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만 생각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으로 감정의 호소를 하는 그런 카톡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도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 그렇게 대화 상대가 되어줬던 최재형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호소이고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험을 받는다는 걸 안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리다. 전 마지막 카톡도 주목했는데요.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할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본인을 지칭한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걸까요? 저는 제가 읽히기론 전자로 들렸습니다. 대통령의 자리, 이런 대목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VIP 정도쯤으로 착각을 한 건 아니신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